국민의힘의 안양 동안을 선거구 후보는 심재철 예비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윤기찬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내면서 6선 도전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뼈아팠던 4년 전의 패배를 반드시 서륙하겠다는 각오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4.10 총선에 나서게 된 심재철 예비후보는 1958년생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학생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후 MBC 보도국 기자를 거쳐 1995년 정치에 입문한 그는 1996년 15대 총선 때 안양 동안갑 선거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두 번째로 나선 16대 총선부터 20대까지 내리 5선에 당선됐고 20대 때는 국회 부의장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인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정 현 의원에게 패하며 연승 행진을 멈춰야 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하며 6선에 도전하게 된 심재철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멈춰진 안양 발전의 시계를 되돌리겠다며 서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아니면 정치권의 패거리 문화 없애기 등 이 정치 발전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멈춰졌던 안양 발전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고 그래서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일 좀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 이슈 중에서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평촌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과 정비 사업 때 필요한 대출 문제 등 주민들이 겪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 예비후보는 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 문제도 있지만 평촌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지정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장기절이 특별융자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20년의 텃밭을 빼앗긴 뒤 서륙의 시간만 기다렸던 국민의힘 심재철 예비후보. 민주당 이재정 현 국회의원과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만큼 이번 선거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